이렇게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죠. 분당구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재산이 10배가 불어나고 뭐 하루에도 막 1억 뭐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사실 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죠. 폰 굉장히 악성인데. 완전 그러니까 돈 놓고 도먹이식 투전판이에요. 그러면 거지?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그건 증부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김남국 모든 순간이 한동훈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전에 SNS에 하나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장 장면입니다. 이날의 안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자리였는데요. 김남국 의원 참사 대응의 부실, 한동훈 법무부가 마약 수사에 올인한 탓이다 지적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데요. 김 의원이 이날 마지막 발언을 마친 뒤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1분 뒤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조수진 의원, 바로 이 시점에 김 의원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 투자 불법은 아니지만 이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할 텐데요. 앞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시간에 코인 거래하고 있다면 이건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김남국 의원 혼자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끝날 문제인가. 코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김 의원, 이 새벽까지 진행됐던 이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날에도 틈틈이 최소 30여 건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날 김 의원의 흑역사가 쓰인 날이기도 한데요.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네, 김 의원, 3월에 열린 법사위 회의 때도 한동훈 장관을 향한 겨냥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본부장관이 고민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날에는요 이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걸로 교환해서 이자 수익까지 노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벽 오밤중까지 이어간 투자 중독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죠. 분당구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재산이 10배가 불어나고 뭐 하루에도 막 1억 뭐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사실 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죠. 폰 굉장히 악성인데. 완전 그러니까 돈 놓고 도먹이식 투전판이에요. 그러면 거지?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그건 증부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네, 공교롭게도 민주당 노웅래 의원 돈봉투 사건 때도 언급됐던 김남국 의원이었는데요. 벌써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은 돈봉투 받는 소리가 있습니다. 꾸시나 김남국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 하루가 지나면 60억, 86억, 100억 이상으로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소리였습니다.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 지명은 탁월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도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모든 논란 직후부터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던 김남국 의원이었죠.
한동훈 장관 어제는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쓴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올해 가짜 뉴스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석 위원장님, 이모 발언 논란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투자에 집중하느라 실언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거의 다 코인을 했는데 저만 코인을 안 했던 것이 주변에 이제 코인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핸드폰, 휴대폰에 손을 그 눈을 못 대더라고요.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퇴근하고도 그렇고 24시간이 거의 코인에 눈이 가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아 이게 돈이 된다 싶어도 쟤는 못 들어가겠다 해서 이제 저는 코인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김남국 의원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앞서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하루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청문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내 지갑에 1억이 차고 2억이 차고 뭐 60억이 차고 그런 상황인데 사고 파는 시점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렇지 않고 김남국 의원이 열심히 했는데 막상 또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공교롭게 매도하고 매수했던 타임이 그때랑 겹친다 그러면 그 당시 김남국 의원은 자기 머릿속에 이 코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지만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만약에 코인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면서 국정을 그다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다면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이 여당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진상 조사단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긴급 감찰을 지시한 배경에는요. 그 상임위장에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던 도중이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네.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실시가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그 내역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본인이 신고한 재산이 10억가량 되는데 그에 반해 코인으로 얻은 수익이 너무 크다라는 이런 그 규모적인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일이고 국민들께 했던 약속, 공직자로서 직업 윤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코인 거래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면 이것은 김남국 의원의 사실은 국회의원 자질 자체에 네.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를 완전히 깎아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것은 엄중하게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지인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도 실제 이런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국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품위 손상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인데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불법적인 요소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국회의원도 뭐 자율성을 가지고 뭐 코인 투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적인 시각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뭐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오고 가는 그런 회의 도중이라든지 뭐 그런 때 이제 사실은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면 징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네,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법사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왔는데요. 이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3년 전에 김 의원 법사위 출근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오늘 첫 일정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참석하러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임위원 회 시작 30분 전에 사전 회의가 저희 이제 여당 의원님들끼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데 살짝 늦었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김재석 위원장님, 이게 지금 TPO가 부적절하다 이게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장 전에 거래를 했다는 의혹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뭐 10억을 넣어서 3억 수익을 냈다. 또 어떤 코인엔 3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서 뭐 작전 세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말씀하신 대로 막 억대 얘기가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러니까 허탈감이 아마 들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큰 허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시점이 공교로운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거래소에 그 코인이었나? 왜 하필이면 상장 직전이었나?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공교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바꿔 이야기하면 김남국 의원이 정확하게 매도 타임과 매수 타임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다 이행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정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연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때마다 정확하게 하필이면 그때라는 의문을 자아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지금 처음 코인 논란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엇갈리거나 아니면 다른 팩트에 의해 반박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지금 약간의 캥기는 무언가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 있다. 만약에 김남국 이거 깨끗하다고 하면 다 계좌 공개하시고 다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뭐 내부자 정보 이용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상조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 전에 상장도 되기 전에 그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확신을 근거로 재산도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국민적인 의혹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폭넓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네. 가산자산의 거래 내역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점차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상임위장에서 했다라는 네. 것도 그렇고 아니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 부분 역시도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에게 숱하게 제기해왔던 논란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남국 의원 역시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네. 본인의 권한이나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든가 제3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이게 이해충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해충돌로 봐야 되고요. 네. 최악의 이해 충돌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최악. 그냥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한 기득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네. 공적 이익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정치,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석 위원장님, 지금 이해 충돌 소지 김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해왔는데 이번에 민주당 진상조사 결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다 이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비판했던 만큼 그리고 본인이 제시했던 기준만큼 검증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법적 잣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댔는데 정작 본인을 향한 기준이나 잣대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합법적이었다. 당시에 합법적인 투자였고 응당하는 거다. 뭐 법적으로 이 공직 후보자 재산에 재산 등록에 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비껴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박 전 최고위원님, 김남국 의원 오늘 오전에 하늘에서 뭐 떨어진 돈은 아니다, 뭐 투명한 돈이다, 또 이날에 뭐 거래를 했던데요, 본인이 자료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사퇴 압박까지 하신 내용 좀 전에 들었는데 사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배경에는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 논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처음에는 내 돈 내 투다, 그러니까 오직 내 돈으로만 한 정당한 투자다라고 네.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이것은 자금의 흐름이 불법이냐 뭐 합법이었냐 이 부분에만 국한된 논란은 아닙니다.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된 데에는 일단 거액의 코인 투자가 있었다라는 점, 코인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비를 받는 동안 공직자로서 이런 사적인 이익을 그렇게 크게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코인 투자의 거래의 그 양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코인에도 거침없이 투자라는 모습을 네.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들 보기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 거래냐라고 의심을 제기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의혹 때문에 당이 입고 있는 상처, 그리고 지금 당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꺾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안 자체보다 해명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 의원 오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뇌물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좀 여당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건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지금 어떤 특정 언론하고 전 수사기관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흘려가지고 네. 마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흘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돈, 불로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라고 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네, 양지인 변호사님, 어제 이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고요. 사실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통정 매매라든지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집단 소송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자산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가 없었거든요.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이제 가상 자산의 시장 질서 유지, 이렇게 두 가지 글자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런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무법을 또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